알렉스 쿠데차 선수와 다니엘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저 뒤에 다니엘 선수 보이죠? 네, 씩 웃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죠? 자, 알렉스 쿠데차 선수입니다. 자, 지금 체중 차이가 두 배가 넘게 납니다. 이 친구는 키가 2m가 넘고요. 몸무게가 150kg 이상 되는 선수예요. 왼쪽에 다니엘 선수는 발판을 썼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작죠. 이거 완전히 오픈클래스 아니면 미스매치인 경기인데, 자, 쿠데차 선수가 지금 밑을 잡아주려고 하는데도요, 다니엘 선수의 엄지손가락이 짧으니까요 저절로 엄지손가락에 첫 마디를 먹게 됩니다. 이는 너클이라는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레퍼리스 그립을 가게 됩니다. 자, 들어갔죠? 자, 우선 슬립은 잘 냈습니다. 팔 짧은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슬립 내야 돼요. 바로 또 레퍼리스 그립으로 가게 되고요. 꼬 들어갔는데, 와, 확실히 사이드가 강하니까 저기서 버텨냅니다만 쿠데차 선수의 리치로 인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각도, 강력한 사이드의 벽에 허물어집니다. 자, 쿠데차 선수, 아, 너 세다 하면서 엄지를 척 올리고요. 심판들도 재밌는 거 봤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한국 팔씨름 1등 백성일입니다. 자, 팔씨름에도 체급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힘을 쓰는 스포츠인 만큼 절대적인 체중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력과도 같은 이 절대 법칙, 우주 만물의 법칙을 벗어난 헤비급 따위는 두렵지 않은 몇 명의 경량급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을 보겠는데요, 이 친구들 실제로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팔은 짝대기처럼 가는데 힘이 무지무지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선수는 탈가시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의 경량급 선수인데요, 왼쪽 선수 110kg 이상 무제한의 크라시미르라는 후커를 상대로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물론 시합이 아닌 만큼 좀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 특유의 각으로 가둬버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헤비급 선수들마저 봉인시켜버릴 수 있는 경량급 선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선수고요, 70kg 이하 체급인데 지금 70kg를 들죠. 아, 내 눈! 눈이 썩는 것 같아. 웬만하면 긴 바지 입고 하자. 자, 이 친구의 대표적인 고중량 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작은 각도에서 고중량 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나 그 부하를 적응시키는 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애가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듯한 이 덤벨 중량은 102kg입니다. 102 빼기 70은 30kg. 최소한 자기 체중의 30kg 이상 나가는 무게를 한 팔로 저렇게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경이롭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수는 고중량으로 훈련하는 것으로도 좀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급 선수들마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 팔꿈치에 거미줄 문신 있는 저 친구 사비니라는 친구인데요, 무제한급에서 파이널까지 진출하고 아주 실력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텐션이 좀 높아서 테이블을 부실 듯이 좀 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원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유의 호흡법 정도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거의 체중이 두 배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도 잘 버티죠. 사실은 풀컨디션에서는 사빈이 훨씬 강할 건데 지금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힘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무장급 선수의 힘을 받아내는 경량급 선수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아, 등 쪽 다 잠겨 있는 거 보십시오. 힘도 힘이지만 이제 길이라든지 로스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체중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팔씨름이. 자, 사빈 선수 보니까 트래비스 선수랑 한 영상도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팔씨름계 악동이라고 불리는 트래비스, 이 친구도 텐션 아주 높죠. 트래비스와 사빈이 만났습니다. 경기도 경기인데 분위기가 난 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자, 트래비스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유의 와 하는 네, 호흡법, 거의 복식 사자후 같은 저 호흡이 사빈 선수의 특기인 것 같고요. 이 친구랑 할 땐 테이블을 좀 튼튼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사빈이 트래비스보다 결코 텐션이 낮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 트래비스 선수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쳤습니다. 근데 툭 보셨나요? 툭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팔이 한번 튕겼죠. 예, 근육 파열이에요. 예, 지금 대흥근 쪽에 근육 파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 히팅 머신 트래비스의 근육을 파열하게 만든 사빈, 함께 훈련하는 다니엘 역시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아마 경량급 선수의 힘이 아마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에이, 체중이 저 정도인데 자기들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냐. 제가 세계대회 나가서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손 잡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쇠꼬챙이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떻게 이 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진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물리법칙 따위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힘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다니엘 선수의 경기 한번 보겠고요. 마이너스 80kg로 출전을 했는데 다 날라갑니다. 예, 다 날려요. 키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자신의 체급보다 더 높은 체급의 경기를 뛰고 있는 거고요. 발판을 놔서 그나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80kg에서는 뭐 적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부터는 오픈 경기예요. 각 체급의 입상자 혹은 우승자들끼리 붙는 그런 경기를 오픈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경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만나지 못할 선수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70kg 선수와 무제한급 선수와의 그런 미스매치 같은 그런 매치도 볼 수 있고요. 자, 저기서 프레스 각이 들어갔는데 저걸 뜯어냅니다. 네, 자기보다 큰 상대가, 긴 상대가 누르는 저 각을 뜯어낸다는 거는 정말 사이드가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자, 나머지 경기 한번 쭉 볼게요. 저는 저 상대 선수들도 대단한 게요, 저 각도에서 정말 다니엘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최상급의 선수를 만난다면 이때는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결국에는 체중빨, 힘빨. 참고로 그러면 체중을 더 늘리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체중을 늘려도 손 크기랑 손가락 길이, 팔 길이 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해요. 손은 조그만데 체중이 크면 오히려 잃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위체급들과의 경기를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체급의 최상급 선수와의 1대1 매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선수는 여태까지 봤으니까 스타일 좀 아실 테고요. 이 친구 민다우거스라는 친구입니다. 저도 실제로 만나봤고요. 한국에도 좀 소개를 몇 번 해드린 만큼 알려진 선수예요. 진짜 얇은데요, 팔이.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카자흐스탄의 110kg 무제한급 선수를 그대로 한 방에 따라서 오픈시켜버리는 괴력을 보여줬죠. 자, 어찌됐던 간에 지금 다니엘 선수 손목 내주고요, 스트랩으로 걸어서 앞으로 밀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 뒤쪽 자원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민다우거스 선수는 상대적으로 들어 올리는 방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겁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오른쪽 민다우거스 선수가 안 좋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포기합니다. 자, 1대1 매치에서는 상당히 전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저 같았어도 왼쪽에 다니엘 선수처럼 경기를 했을 텐데요. 자, 저 자세에서 안 넘기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힘이 빠지는 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민다우거스 선수가 저기서 더 오래 갔었어도 아마도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느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빨리 승부를 내기 위해서 히팅을 하는데요. 지금 몇 콤보입니까?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마치 포크레인 기계가 땅땅땅땅땅 바닥을 뚫듯이 계속해서 딱따구리처럼 쪼고 있고요. 저기서 각이 한번 흐트러져서 무너지게 되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깨 집어넣으면서 손을 끌어당기면서 본인의 각을 찾고 있는 다니엘 선수고요. 자, 점점 힘 빠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네. 자, 이미 승리를 확신한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민다우거스 선수도 할 게 없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오픈시켰는데 탑롤러가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이드가 부족한 거고요. 자, 지금 스트랩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누릅니다. 다니엘 선수 계속 누르고
민다고스 선수는 사이드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꽉 물린 거예요. 그 바이스에 딱 채워놓듯이. 이게 괴물들과의 경기라서 그렇지 민다고스 선수가 약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 친구 양팔 내채금 우승하고서는 끝나고 2시간 동안 더 팔씨름한 친구예요. 자, 저렇게 트로피 타고 우승을 만끽을 하죠. 세계적인 경량급 선수 다니엘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팔씨름이 물론 타고나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타고난 이 조건들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위로 올라가느냐, 비단 팔씨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